복된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성만찬의 은혜가 있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그의 살을 찢으셨고 그의 피를 쏟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나의 삶 역시 주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만찬에 힘써 참여의 떡과 포도주를 취함으로 날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각성하게 하시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높이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사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갈등이 풀어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